마건포로 왔습니다. 야, 이렇게 주차장이 넓어이지. 주차 공간 엄청 많어. 와. 바다는 어떤가? 저쪽으로 이제 등대는 아니고 방파제인데. 와, 씨. 낚시하는 사람들도 많다. 마건포입니다. 와, 여기 주차할 데가 너무 많네. 봐봐. 차들 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주차를 싹 했잖아. 지금 이 마지막 구간에 주차할 데가 있고, 여기에 이제 주차장 되게 넓은 데가 있었고, 저쪽에 또 주차장이 또 있어요. 넓은 데가 마건포입니다. 마건포. 야, 여기로 왔어야 되는데. 나올 것 같은데. 야, 저녁 노을입니다. 마건포에서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 다 나오라는 것 같은데, 사람 이렇게 내보내려면은 마이크로 하면 되지. 와서 내쫓아야지. 마이크로 사람들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나? 아, 여기 풀치랑 삼치 나왔다고 그러는데 20분 전만 해도. 풀치는 지금부터 나왔으면 시작이고. 근데 안 보이네요. 저는 반낚시는 안 하니까 들어가야지. 사람들이 꽤 많네요. 마건포는 이렇게 낚시할 수 있는 자리가 꽤 많네요. 길쭉하고 저 끝에까지, 여기서 저 끝에까지 주차장도 꽤 넓습니다. 이 큰 주차장이 두 개나 돼요. 저희는 이만 들어갑니다. 이 위에서도 낚시하는데, 이 위에서 낚시하면은 밑에 혹시라도 2층으로 낚시하면은 머리에 저기 추 맞습니다. 추 위에서 던지고 밑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